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비움 갤러리는 지금 여름 선물 28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전 작품이 28만 원으로 고정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의외로 좋은 품질의 작품들과 그리고 보기 힘든 소품들도 함께 나와져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소품 작업하기가 매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품도 내주시고 또 소품 아니더라도 좋은 작품들을 28만 원에 내어주셔서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전시 영상과 그리고 사진들이 어제부터 유튜브나 이제 SNS에 계속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제가 엘리황 작가님 작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엘리황 작가님은 추억 속에 있는 만화의 캐릭터를 이렇게 올리고 쌓고 그리고 뭐 레진도 올리고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서 좀 추억 속의 기억과 견고한 현실과의 그런 타협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품질이 좋고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어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엘리황 작가님의 작품이 뭐요 앞전 아트페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인기가 좋았던 작품이 여기 28만 원에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시 작품에 대한 작품 리스트는 오늘 이메일로 먼저 요청하신 분이나 이메일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께 보내질 것인데, 비움 갤러리 이메일을 구독하고 싶으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비움 갤러리 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은 매주 수요일 이메일 보내질 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이메일 내용 중에는 여기 작품 리스트도 있을 것이고 또 뱅크 아트페어 VIP 사전 등록 링크도 보내질 것이고요. 뭐 다양한 전시 앞으로의 전시 정보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뭐 평소에 매일 얘기하는 얘기 중에 대부분이 또 그렇게 메일로 들어가니까는요,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구독을 해주시고 메일을 열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4,549명이고 유튜브는 374명입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지고 또 팔로워가 많아지면은 제가 더 힘이 되고 할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팔로워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NFT 아트 8회차 중 7회차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지갑 만들고 오픈시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들이 쭉 얘기가 되었고요. 뭐 다음 차 중에는 이제 마지막 회차니까 직접적으로 판매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제 8, 9월, 8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에
8회차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8월, 9월에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지금 강사님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또 이 NFT 강의, 아트 제작과 판매하기 수업이 어떻게 좀 김땡땡 작가님한테도 지금 여러 이제 대학 강의 요청도 오고 있고 해서 이 강의가 여러 곳에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비움 갤러리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프린트월 비움에 문의 주신 분 중에서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지금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해외에 계신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주시고 작가 정보를 주시면은 프린트해서 전시하고 또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문의를 주시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비움 갤러리가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금 해외에 계시면서 국내 전시나 좀 단체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뭐 이번 기회가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움 갤러리에서 프린트와 전시 다 진행하고요. 좀 정보 주시면은 작가 소개나 이렇게 영상이나 SNS 다 올려지니까는요. 예, 소개하기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전시 방법과 진행은 오늘 내일 중으로 정리해서 재공지하고 그러고 나서 네오룩이나 이런 데도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반응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참여하는 작가님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거의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네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7월 26일이 됩니다. 네. 이때 지금 유명 가수분을 초청해서 공연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 비움 갤러리는 간단한 다과와 와인을 준비할 것이고요. 오시는 분은 뭐 와인이나 다과 뭐 선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진작가 공모에서 선정작가전 20명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2명의 초대작가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작가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켄신 신건우 작가님과 노현희 작가님 이렇게 두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두 분이 그래도 작업도 부지런히 하시고 작품 내용도 탄탄하고 해서 앞으로 발전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 작품들은 이번에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 뱅크 아트페어에 전시를 하고 그때도 함께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뱅크 아트페어 오시면은 어느 작가님들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때 또 금토일 3일 동안에 이벤트도 진행이 하니까요.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이벤트 내용에 대한 것도 오늘 메일에 간략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페어를 다니면서 보면은 저희 비움 갤러리는 페어 아트 페어 나가면은 작가님들 거의 100% 모두 100% 초대이기 때문에 그 페어에 대한 참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페어에 참여하려고 하는 점도 있고요. 그것이 그래도 이제 뱅크 아트 페어가 좀 지난번에도 그렇고 성과가 그래도 반이라도 나온 페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해 보려고 해서 이제 뱅크 아트 페어는 다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결과를 봐서 또 어떤 페어나 아니면은 전시 장소, 외부 전시 장소가 확보된다면은 진행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으로 페어는 어떤 기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적인 측면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페어의 성격이라든가 특성, 장소성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작가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뭐 이제 컬렉터 분들하고도 얘기 나눌 때도 그런 얘기하지만은 컬렉터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가장 먼저 취향이고 그 다음에 취향 다음에 볼게 개성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작가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개성이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어떻게 잘 찾았느냐. 뭐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개성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힘든 만큼 개성을 찾았다고 하면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 개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식물에 있어서 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어디로 가지를 뻗더라도 뭐 자유자재로 뻗어가면서 자신의 색깔을 내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뿌리가 불명확하다고 하면은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해서 점점 이제 모양이 없 자기의 모양이 없어지는 뭐 사막에서 그 바람에 따라서 굴러다니는 그런 식물과 같이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자신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 뿌리를 저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작가는 자기 개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개성이라는 부분은 또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공통된 부분도 많고 비슷한 부분도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도 끊임없이 많이 보여주면서 개발하면서 자기의 특성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지 않고 개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 속의 얘기고 그 상상 속의 얘기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컬렉터 분들한테 신뢰를 주려면 자신의 개성을 뚜렷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컬렉터 분들도 작품 선정할 때 물론 장식성이라든가 가성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오래 가져갈 것이라면은 그 개성이 뚜렷한 작품이 확실히 또 나중에 가서도 애착이 가고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개성 뭐 시대성 뭐 장소성 얘기를 하지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거에 대한 뭐 행복이나 슬픔이나 상처나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더듬어서 잘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일리왕 작가님 작품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한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입체감도 좋고요. 레진이 이쁘게 잘 씌워져 있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거 진짜 장식성도 좋고 작가의 생각도 꽤 괜찮습니다. 예, 과거에 만화를 보았던 추억에서 연상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니까는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직접 오셔서 보셔도 좋고요. 예, 아무튼 뭐 지난번 페어에서 인기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호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